정보를 많이 안 알고 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관람 시간이 마감되었으므로 관람할 수가 없는데? 근데 왜? 왠지 나가기 싫다 여기 꼭 봐. 아 여기? 와 진짜 일몰도 못 봤어. 돈마워크 우리 첫날 캠핑 저녁의 하이라이트다. 어 근데 진짜 맛있다. 누나랑 마지막 이제 날 여행하는 마지막 날인데 일단은 어제 조금 제가 산책을 좀 덜 한 것 같아서 걷는 걸 둘 다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오늘 산책을 좀 많이 할 생각으로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우리 점심으로 라면을 먹으려고 하는데 라면에 보마를 넣어서 먹으면 맛있거든. 그래서 한번 보마를 좀 잡아서 라면에 넣어서 먹자. 근데 있을까? 어, 한번 돌 들쳐볼래? 오! 오,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다 보마리야. 우리 응. 너무 많이 캐지는 말고 응. 우리 그냥 둘이 라면 먹을 만치만 응. 조금만 캐서 가자. 응, 응. 큰 거 까야지. 와, 이게 아 단단한데? 어 안에 쏙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빼야 돼. 쏙쏙 빠지면 재밌지. 약간 그 왜 소라 삶은 거 빼먹는 느낌. 어 약간 그런 느낌이. 라면인 건가? 라면인 건가? 라면인 건가? 캠핑장에서 먹는 라면 제일 맛있어. 보마를 잡아서 넣어서 먹으니까 괜찮다. 직접 뭔가 채취를 통해서 내 음식을 차려 놓는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재밌더라고요. 어제 한 번도 안 깼어? 아니. 엄청 많이 깼어? 16번이라고. 실제로 자보니까 아, 좀 일단 좁고 동생이 좀 크니까 좀 가깝해요. 이제 바다 앞이다 보니까 바람 소리가 엄청 심하더라고요. 가끔 캠핑카도 이제 흔들리는 네, 소리들이 많이 나서 조금 뒤척였던 것 같아요. 어디 가는 거야 지금? 오늘은 보자와의 제주도의 원시림으로. 다 왔나? 어, 고자왈 반딧불이 축제. 그래. 여기 고자왈에 반딧불이 나온대. 근데 진짜 엄청 숲이다. 어, 진짜 엄청 숲이지. 뭐 나갈 것 같아. 그치. 신화적인 존재가 튀어나올 어, 것 같아. 어, 맞아, 맞아. 어. 어, 분위기가 있다. 어. 돌에 낀 이끼도 되게 영화 세트에 나오는 돌 같아. 그러네. 이거 제주도 고사리가 유명하잖아. 응, 맞아, 맞아. 진짜 엄청. 근데 난 고사리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먹어. 어, 어. 그치. 매끈매끈하지. 저기 한번 앉아볼까? 여기 좀 앉을만할 것 같은데? 여기가 은근히 그늘이 있어서 더 추울 것 같았거든? 응, 근데 안 춥지? 어, 근데 더 안 추운 것 같아. 바람이 안 들어오네. 응. 그런 것 같아. 왠지 내가 들어서 따뜻하니까 그런 것 같은? 어, 어 지금 소리. 이렇게 나는 소리가
바다랑 되게 다르다. 저는 좋았어요. 왜냐면 저는 원래 시끄러운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것 때문에 도시가 싫었었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조용한 걸 좋아하거든요.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그런 뭐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나 뭐 새 소리나 그런 인간이 내지 않는 인공적이지 않은 소리가 전 너무 듣기 좋아서 마음이 평화로워진다고 해야 되나? 네,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오시야 이제 저녁 먹어야 될 것 같은데? 어, 나 배고파. 아유. 어제 고기 먹었으니까 오늘은 해산물을 먹자. 그래? 어? 전복이 왜 움직여? 어, 살아있어. 저 살아있어서 그런 거야? 아니면은? 살아있어서. 진짜? 뜨거워가지고. 여기 옆에 소세지 하나 얹어볼까? 아, 소세지 얹을까? 아, 근데 소세지 좀 그을릴 것 같은데. 이렇게 저기 직화로 해볼까? 아, 그래. 소세지 짠. 맛있다. 선체, 꽁체, 갈치, 오리오. 우와. 엄청 쫄깃쫄깃하다. 와. 오, 깃발 불러네. 와. 와, 잘 익었다. 어, 잘 익었는데? 우리 집 앞 고등어 구이집보다 맛있을 것 같은데? 야, 진짜 장난 아닌데? 맛있어? 밥도둑이야? 맛있어. 잘 익었다. 어제 우리 고기 먹었었잖아. 토마호크. 오늘 해산물인데 어때? 좋지. 어, 오늘이야 언제 좀 하루 더 자고 닭고기도 먹고 갈까? 아. 육해공으로다가. 육해공을 다. 좀 빨리 먹어야 되겠는데. 왜? 우리 갈 데가 있어. 어디?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. 하고 싶은 거? 아, 그래? 그러니까 무섭게 뭐야? 날 따라오면 돼. 아, 그래? 아, 어디 가는 거야? 우리 공포 체험 하러 가자. 공포 체험 하러 간다고? 아, 나 놀이기구도 못 하는데 무슨 공포 체험이야. 아니야, 우리 지금 사진 찍으러 가는 거야. 사진 찍으러 간다고? 사진 찍으러 진짜야. 아, 사진 찍으러 간다고? 사진 찍으러 가는 거야. 저 모르겠네 진짜. Shower 하고 걸쳐 두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촬영을 여기서 할 텐데. 네. 여기서 찍은 사진 한번 보셨나요? 저는 봤어요. 저는 끌려왔어요. 아, 네. 그렇죠. 보통 그래요. 이렇게 남의끼리 오시면 네. 누나 네, 맞으시죠? 네, 그렇죠. 네. 막 동생은 운전기사로 이렇게 따라오시고 네. 네, 그러신 분 되게 많아요. 맞아요. 맞습니다. 제일 힘들어요. 이렇게 남매끼리 오시면 아, 같이 네. 찍는 게 사실 제일 힘들거든요. 네. 근데 잘 한번 찍어볼게요. 네, 네 알겠습니다. 네, 무척 네, 즐거웠습니다. 근데 어제보다 오늘이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. 뭔가 하루 만에 좀 익숙해진 느낌? 누나랑 갈 수 있겠다. 더 서로 믿음이 생기고. 네. 너무 오랜만에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